안녕하세요, 독일 가시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정원, 텃밭, 그리고 베란다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연 살균 살충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실제로 홍천 정원에서 몇 년간 아버지께서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짠! 바로 계피술입니다. 특히 지금같이 장마가 지나가고 폭염이 찾아오면 정원 텃밭 식물들의 병충해가 엄청나게 많아지는데요. 그것들을 방지하는 데 효과가 정말 좋습니다. 특히 벌레보다는 곰팡이성 혹은 감염성으로 번지는 흰가루병, 탄저병, 흑점병의 효과가 굉장히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마트에 가서 통계피랑 담금주용 소주만 사오면 되는데요. 일반 소주나 약국에서 파는 에탄올도 좋지만 알코올 도수가 높은 담금주가 양도 많고 가격 대비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비율 맞추기도 굉장히 쉬워요. 통계피를 잘게 부수는 것이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이것만 잘 부서주면 돼요. 엄청 잘게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손가락 정도 크기로 큼직큼직하게 부서줍니다. 그리고 유리병에 통계피를 차곡차곡 담고 계피가 자작하게 담길 정도로 소주만 부어주면 끝이에요. 제가 장마가 시작할 때 이 영상을 만들어 올리는 이유는 바로 숙성 기간 때문인데요. 2주 정도는 지나야 계피의 성분이 우러나와서 효과가 좋습니다. 만들어 놓은 지 2주 정도가 지나면 이렇게 거무튀튀한 색깔을 띠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물에 희석해서 사용하시면 돼요. 병증이 심하다면 5:1 정도로 강하게 희석을 하고 병증이 약하거나 봄, 가을 예방 차원에서 뿌려주신다면 10:1 정도로 희석해도 충분합니다. 곰팡이 감염성 병증은 주로 습하고 통기가 안 될 때에 나타나고 장마가 지나간 이후에 많이 찾아오는데요. 수국, 장미, 농작물 중에서는 고추와 토마토가 병증이 잘 생깁니다. 물론 전문적인 농사를 지을 때는 이런 천연 재료보다는 농약이 훨씬 효과적이겠지만 텃밭에서 키워먹는 작물에는 이런 천연 재료를 활용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충해, 특히 진딧물에는 어느 정도 좋은 효과를 볼 수는 있지만 깍지벌레나 진딧물이라도 너무 창궐해 있는 경우라면 이 계피술만으로 완전 박멸은 힘들어요. 그런 경우에는 농약의 도움을 받아야겠지만 이제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어요. 특히 이 계피술은 소독작용도 하지만 벌레들이 기피하기 때문에 예방효과가 좋은데요. 틈틈이 이 계피술을 식물에 뿌려두면 벌레들이 찾아오려다가도 피해간답니다. 병충해에도 좋지만 뭐니뭐니 해도 제가 이 계피술을 좋아하는 이유는 모기를 쫓아줘서인데요. 실제로 홍천 집 앞에는 강이 있어서 여름에 모기가 엄청나게 많아요. 고기 구워 먹을 때 미리 계피술을 정자 주변에 뿌려두면 진짜 모기에 물리지 않습니다. 꼭 식물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도 모기가 다가오지 못하게 막을 때도 정말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10:1로 희석을 해서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렇게 2리터짜리 페트병에 이걸 희석하시려면 종이컵 하나 정도 이용하시면 됩니다. 얘가 용량이 185에서 195 정도의 용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종이컵 한 컵 이거를 2리터 페트병에 넣고 물을 희석해주면 딱 10배의 희석액이 돼요. 이게 냄새가 진짜 좋습니다. 수정과랑 거의 흡사한 냄새가 나는데요. 이렇게 희석을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서 할 때는 그냥 이런 분무기에다가 넣어서 사용을 하는데요. 그냥 넣어가지고 칙칙 뿌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특히 지금 날이 너무 습하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장미 이파리에 흰가루병이 생겼는데요. 이렇게 잘 뿌려주시면 돼요. 근데 집에서는 이렇게 분무기로 해도 충분하지만 이렇게 정원에서 할 때는 이거는 솔직히 조금 너무 용량이 작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홍천 정원에서는 이렇게 농약 주는 기계 있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만들어 놓은 그 담금주를 그냥 한 병을 다 넣고 사용을 해주는 편인데요.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다 그냥 넣고 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잘 나와요. 이렇게 흰가루병이 좀 나타나거나 병증이 있는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막 뿌려주면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정말 아끼는 겹번나무랑 왕번나무에도 한 2-3주 전쯤에 이게 흑점병 이런 게 나타나가지고 잎들이 다 까맣게 말라서 떨어지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아버지가 여기다가 저 계피술 희석액을 뿌려준 다음에 회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좀 이미 병든 애들이 다시 좋아지진 않아요. 근데 이 위에 새로 나온 잎들은 다시 싱싱하게 자라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생장점도 다 까맣게 말라 있었는데요. 지금 한 2주 만에 새로운 잎들이 이렇게 잘 돋아나고 있어요. 벌레들도 웬만하면 잘 잡히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먹어도 되는 천연 살균 살충제의 계피술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서 2주 정도의 숙성기간이 필요하니까요. 장마가 지나고 나서 병충해가 찾아온다면 뿌려보시면서 식물들 관리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재밌게 보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뿅.